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만한 상의와 다양한 하의를 매칭하면서 그 느낌을 비교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이렇게 어울리네.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죠? 그런데 습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도대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 건지, 저는 옷장을 할 때마다 뭘 입어야 불편하지 않고 신경이 덜 쓰이면서도 뭔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뭘 입어야 요즘 날씨에 맞게 입는 걸까? 내 나이에 어울리는 옷일까? 또는 내 나이쯤 되면 어떻게 입어야 멋스러운 걸까? 하는 질문들 말이죠. 저 역시 늘 입던 옷인데 문득 이게 지금 내 나이에 맞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참 막막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뜨겁고 습한 날씨에도 어울리고 4050 중년 여성분들이 너무 갇혀있지 않았어도,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한여름에 자연스럽게 세련된 느낌을 낼 수 있는 코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중년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타일링 비법, 7살 어려 보이는 꿀팁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실제로 누구나 가지고 계실 만한 아이템들로 코디를 짜보았는데요. 코디 아이템은 상의 3개, 하의 3개로, 상의는 가오리핏의 블라우스와 루즈한 카라 셔츠, 그리고 린넨 남방 겸 자켓으로 준비했고요. 하의는 주름이 많이 잡히는 치마 바지 긴 거, 짧지 않아 편하게 활동이 가능한 치마 반바지, 여성여성한 린넨 랩스커트를 준비했습니다. 상의를 먼저 결정하고 하의를 매칭해 보면서 느낌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완전 반해버린 재킷 먼저 보여드릴게요. 린넨 재킷에 긴 치마 바지를 조합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처음 5분은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춥거든요. 이 재킷처럼 품이 넓고 아무 부분이 넉넉하면 안에 코디한 이너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걸쳐줄 수 있습니다. 만능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셔츠도 활용하거나 얇은 민소매 하나 입고 재킷으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장소에 맞춰서 슬리퍼나 뮤를 더해주면 좋겠고,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나 가벼운 모임에도 어울리는 룩입니다. 지금 혹시 린넨 재킷? 그 구김을 어떻게 감당해?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구김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린넨 100%보다는 이렇게 혼방 제품을 선택하시면 관리가 편하실 거예요. 뒤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밋밋하지 않고 시선을 분산시켜주니까 저처럼 상체가 좀 있는 분들한테는 완전 최고겠죠. 치마 반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리넨 자켓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더운 날씨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죠. 주름이 많은 치마 반바지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샌들이나 스니커즈와 함께 코디하면 피크닉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캐주얼한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패션 조합이 완성됩니다. 리본 포인트가 있는 랩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 포멀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연출해 줄 수 있어요. 힐이나 로퍼를 더해 포멀한 자리에서도 빛나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특별한 날에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루즈한 카라 셔츠에 치마 반바지를 조합해 보았습니다.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주름이 많은 치마 반바지와 함께 입으면 시원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샌들이나 스니커즈와 함께 매치하면 여름 휴가철에도 딱 맞는 룩이 완성되겠죠? 루즈한 카라 셔츠에 긴 치마 바지를 조합해봤습니다. 긴 치마 바지와 루즈한 셔츠를 함께 입으면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데일리 룩으로도 좋고 살짝 포멀한 자리에도 어울릴만한 코디랍니다. 루즈한 카라 셔츠에 린넨 랩스커트를 조합해봤습니다. 리본 포인트가 있는 랩스커트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게 되죠. 루즈한 셔츠와 함께 매치하며 귀여우면서도 우아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도 어울리는 완벽한 조합으로 미들힐이나 로퍼를 더해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즐겨보세요. 블라우스와 긴 바지를 조합해봤습니다.
가을이 핏블라우스도 뜨거운 여름철에 적합한 편안하고 시원한 아이템이죠. 좀 더 포멀한 자리에서도 빛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긴 치마 바지는 가을이 핏블라우스 함께 입으면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처럼 40대 그리고 50대 여성분들 보시면 이런 가을이 핏의 블라우스나 티셔츠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이 치마 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스커트도 좋고 함께 매치해 보시면 여름철에 멋스러운 코디가 가능하십니다. 주름이 많은 치마 반바지와 함께 입으면 활동성이 뛰어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가벼운 샌들이나 스니커즈와 함께 매치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룩이 완성되겠죠? 이런 스타일은 저처럼 엉덩이가 좀 납작하고 퍼져있는 체형, 허벅지가 두꺼워서 반바지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스타일입니다. 포인트가 있는 랩스커트는 귀여운 디테일을 한 스푼 더해주는데요. 가을이핏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 룩으로도 완벽하겠죠? 저는 30대에 두 아이를 출산하고 제 몸을 현명하게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살을 뺐다가 모든 스트레스를 거의 먹는 거에 푸느라고 확 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40대에 들어서는 아이들 사춘기 시기가 자연스럽게 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나름 고충이 있었고 얼굴 피부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한 번에 후폭풍이 와버려가지고 주사 피부염이라고 정말 빨간 신호등처럼 얼굴이 빨갛고 퉁퉁 붓고 아주 작은 스포들이 얼굴 전체를 덮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토독토독 터집니다. 화장을 안 하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저였던 터라서 정말 그 충격은 정말 주유소에서 제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고 창문 가까이 코를 대본 적도 있고 길 가다가 사람들이 놀라서 눈을 못 대던 그 시선들 정말 자존감이 남아있을 수가 없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옷은 신경을 쓸 수 있었겠어요. 40년 넘도록 피부과문을 열어보지 않았던 제가 피부과 치료도 열심히 받고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고 제가 좋아하는 패션 관련 일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조금씩 시도해보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만한 상의와 다양한 하의를 매칭하면서 그 느낌을 비교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마른데 입을 옷이 없어 하는 생각을 매 시즌마다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들도 이것저것 매칭해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어울리네 하고 놀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하셨다면 저와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미 하셨다.